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 라디오입니다. 참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지난 후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3라운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라운드부터 이제 지금 이제 어제 있었던 10라운드 경기까지 지켜보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 침통하죠? 웃으세요. 네, 웃고 있어요, 지금.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네, 웃고 있죠. 정말,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성적표를 지금 들고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이건, 일단 뭐, 우리, 웃읍시다. 네, 일단 웃읍시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예요. 네, 그래요. 이제 행복해야죠. 네, 행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이제 네 명 다 모였습니다. 일단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우리 막내 예찬 씨부터. 안녕하세요, 예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외치는 거야? 네. 네, 안녕하세요, 강경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진킴입니다. 네, 주영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우리 이제 이 어마어마한 참패를 겪은 이후에 예, 김윤진 씨가 라이브를 한번 시도를 하셨죠, 인스타그램으로. 일단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소통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동안에. 그 라디오 방식, 그 팟캐스트 방식으로 해서 녹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소통의 창구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소통의 창구를 열어보자 해가지고, 그 원래는 페이스북까지 연동을 해서 그 자료를 좀 남기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인스타로만 라이브를 하게 됐고요. 뭐 첫 번째 했을 때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시간이 좀 늦은 시간대여가지고 한 10시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 참여도가 좀 떨어졌는데, 이번에 했을 때는 그 경기력도 안 좋았을 뿐더러 다들 화를 울분을 이렇게 갖고 막 조금이라도 그 잘못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활발하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고, 그 이것저것 그 많이 생각하고 계신 팬들이 역시나 많구나, 인천 팬들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경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4월에 7경기 했습니다. 이제 7경기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있었던 경기들과 스코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경두씨하고 예찬씨하고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4월에는요, 총 7경기를 치렀고요. 4번의 홈경기와 그리고 3번의 원정경기가 있었어요. 성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2무 5패를 기록을 했고요. 4월 1일 첫 번째 날에 시우타임의 부패전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후반 추가 실점에 역사가 시작됐는데, 전남전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먹히면서 2대2로 비겼고요. 이제 그 다음 상주전 홈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PK를 현납하면서 0대1로 패했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 제주 원정에서 3대2로 열심히 쫓아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먹히면서 4대2로 패했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또 화난다. 네, 수원전 홈경기 열심히 앞서가다가 동점골 먹히고 후반 추가 시간에 또 역전골을 내주면서 3대2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5일 수요일 울산 원정경기 2대1로 패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또 이제 좀 후반 추가 시간에 좀 악몽을 좀 끌어내나 싶더니만 결국에 또 4월 29일 어제였죠. 네. 경남전 홈경기에서 굉장히 후반 추가 시간 아니긴 하지만 44분에
역전골을 먹히면서 10명을 상대로 홈에서 또 3대2로 패했습니다. 2무 5패인데 초반 두 경기 2무고 나머지 내일이 연패, 내일이 패했어요. 연패, 5연패. 8년 만에 기록이래. 그렇죠. 저 2010년에 여기 그때도 시즌 초에 5연패 한번 하고 시즌 중반에 아마 또 5연패를 또 여름쯤에서 또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그 이제 순위로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는 지금 최초로 겪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굴욕적인 5연패. 예, 5연패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5연패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마무리를 정말 더럽게 못했다. 그렇죠. 이길 경기를 비겼고 비길 경기를 졌으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망부석 여기 이해찬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경주 씨께서 그 얘기 해줬잖아요. 이길 경기는 비기고 비길 경기는 패배하는 우리 인천의 DNA. 네, 이쯤 되면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패 행진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무패 행진을 한 적이 있어야지 무패 행진을. 지금 무패 행진하고 있잖아. 무패 미안 나 아재라. 네 아무튼 일단 이 암울한 성적표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이제 까야죠. 네, 이제 사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자 했던 내용들이 뭐 경기 내용, 뭐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 뭐 이제 선수 교체, 그리고 이제 뭐 변함없는 전술, 그리고 이제 다섯 경기 후반에 이제 추가 실점을 하게 되는, 네, 이제 뭐 그런 내용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비판이 아니라 그냥 맹 비난을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내용인 그쵸. 것 같아요. 프로니까. 예. 결과는 용보해. 예. 근데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해서 뭐 우리가 좀 경기력이 정말 못 미쳐서 패배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걸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는. 그쵸? 골도 많이 넣었어요. 엄청 넣었어. 우리 지금 리그 득점 4위야. 슈팅 1위. 말도 안 된다, 진짜. 예, 유효 슈팅도 1위죠, 아마 거의? 슈팅 수가 3경기 빼고는 모든 경기 우리가 앞섰어요. 그쵸. 3경기 제외하고, 그 3경기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강원전, 그리고 경남전, 그리고 한 경기가 뭐였더라? 그, 한 경기가 더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3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는 우리가 슈팅과 유효 슈팅 숫자는 압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결과는 그러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네 그럼 이 암울함 속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있어? 한 가지 있지. 한 가지? 네 한 가지 정도는 있죠. 득점왕이 두 명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득점왕 경쟁을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좀 뭐랄까 좀 좋은 소식이라면 그건데 그렇죠. 여기도 사실 좀 굳이 깔라고 하면 깔 내용이 있기는 있죠. 우리가 지금 총득점이 14득점이죠. 10경기 네네. 동안. 뭐 이렇게 뭐 높은 사실 득점은 어떻게 보면 아니긴 한데 경기당 이제 1점 조금 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득점이 14골 중에 6골은 누구죠? 부고사. 그리고 나머지 6골은 문선민. 그리고 나머지 한 골은 송지호. 두 골. 그러니까 나머지 두 골 중에서 이제 하나는 아귤라르, 하나는 이제 송시우 선수. 너무 편중돼 있어.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 조금 이제 좀 더 많이 많은 선수들이 좀 더 많은 득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찬 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 이제 진짜 깔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해 봅시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죠. 희망이 없는가? 네, 일단 첫 번째, 성적이 개판이지만 이 개판의 성적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제 찾아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일되지 싶긴 한데 네, 아마도 거의 통일될 확률이 거의 뭐 100%에 수렴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김윤진 씨부터 누가 지금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시즌 10경기, 초반 10경기
1승, 3무, 6패. 예, 요 성적을 만들어내는, 예, 예,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셨는지. 기염이요? 아, 예. 아, 네. 뭐지? 할 말이 없나, 이제?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굳이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굳이 선수는 아닌 것 같아. 선수들은 나름 잘 뛰고 있는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두씨. 역할이 있어요. 네. 선수는 경기에서 뛰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뛸 수 있을지 역할을 정해주고 템포를 조절을 해주고 이제 동기부여를 하면서 멘탈리티를 좀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예찬 씨는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아, 제 질문이 너무 정해진 질문이었나요? 어? 난 딴 사람인데? 강... 아, 아, 그 사람도 있구나. 맞네. 나 한 명만 더 갖고 있었어. 어떡하지? 아니 사실 근데 우리 세팅인데 사실. 아 근데 우리 팀의 감독은 한 명이고 수석 코치가 존재하니까. 난 그 사람 감독도 아니라고 보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수석 코치. 아, 수석 코치를 안 둔 이유가 있었구나. 예. 있었니까. 그래. 그랬구나.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까봅시다, 얘들. 네 이제 하나하나 까봅시다. 일단 첫 포문은 경두 씨가 열어주시는 걸로 하죠. 예. 일단 제가 이모곳에서 제가 기사 공유를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사를 많이 읽어보고 있어요. 뭐 지역지도 다 읽어보고 있고, 뭐 스포츠월드, 스포츠한국, 조선 막 인천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기사는 웬만해서 다 읽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내용은 좋은데 라고는 나오는데 이게 한 45분, 60분 정도까지라고 하면 맞아. 근데 90분을 봐야죠, 축구는. 내용이 좋아요? 아니야. 안 좋아요. 결국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내용이 좋은데 결과를 못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의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죠. 네. 결국에 뭐 마무리를, 결과를 못 가져오고 있는데. 아, 그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도 이제 굉장히 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말고도 거의 공통되게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천 축구 참 재미있다. 아, 그래. 뭐, 제3자가 보기에는 골 많이 나오니까 재밌겠지. 뭐, 극장골 나오고. 그때 스토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골도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방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을 수밖에 근데 없어. 근데 우리들도 한두 경기면 재밌을 수 있어. 그래, 한두 경기는, 야,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역대급 패배를 겪으면서도 K리그의 스토리를 만들어줬다. 그치. 우리가 대승적으로 승점 3점을 희생했다. 그게 자기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다섯, 여섯 경기가 이어진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일단 내용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로테이션 문제는 많이 심각하죠. 지금 아까 전에 좀 따져봤는데 올 시즌 출전을 했던 선수가 19명밖에 안 돼요. 4월달. 네. 4월달만. 19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 19명이 다 그냥 올 시즌 그냥 10경기 다 뛴 선수들밖에 안 돼. 그렇죠. 19명. 사실상 거의 베스트 11에 거의. 베스트 11에서 뭐, 몇 명, 수비수 몇 명, 그리고 풀백 몇 명, 윙어 몇 명. 뭐, 이 정도밖에 교체된 게 없으니까, 20명이 안 되는 선수들이 뛰었다. 라는 거는, 베스트 11에게 너무나 힘든, 경기를 뛰게 했고 체력 낭비를 했다라는 것밖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정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이 어려운 일정을 우리 선수들이 소화를 했는데 그렇죠. 그 어려운 일정 속에서 쓰는 선수만 거의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정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있나 아니죠. 2, 3일 거의 3, 4일 간격으로 경기가 있었는데 쓰는 선수만 쓰니까 퍼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중원이 참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경기가 갈수록 점점 선수들이 체력 방전이 오는 시기가 너무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요. 특히 후반은 뭐 지쳐서 뛰지 못한다 이런 느낌?
이제 그 절정에 달했던 경기가 이제 울산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울산전. 그래. 뭐 로테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또 교체 도움 얘기 해봐야죠. 교체 카드. 수원전에 한 장 안 썼고, 울산전에는 이제 두 경기가, 아니, 두 장 안 썼죠. 그러면은 우리 다음 경기쯤 되면 여섯 명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죠. 신선 경기인가? 그러면은? 그치. 근데 이거를, 그래, 뭐, 안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맨유에 있던 퍼거슨도 교체 카드 세 장을 아예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은 우리는 교체 카드를 쓰지 않고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근데 이경이 지금 그럴 위치는 아니거든? 아니, 그랬으면은 우리가 그 전북하고 순위를 바꾸고 있었어야지. 그럼요. 그 정도 여유가 있고, 승점의 여유가 있고, 전력의 우위가 있고,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완벽하게 압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팬들은 열광해. 우리가 갓동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전혀 아니란 거죠. 우리가 무슨 교체 카드를 안 쓰는 여유를 부려. 사실 10경기면 승점이 이제 총 30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팀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말아먹어도 인간적으로 승점 10점은 땄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10점도 솔직히 만족할 만한 승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승점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어느 경기든지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정말 재수가 없어서 못 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 뭐 한 경기에 뭐 골대만 한 10번 맞춰봐. 그 무슨 소리예요. 골대 저주 걸린 나는 무신해도 못 이겨.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리고 뭐 이제 골대에 저주까지 걸렸는데 이제 하나 들어가는 건 심판이 와서 머리를 막아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공 그 슛에 어떤 뭐랄까 그 진로를 바꿔놓고 지가 골인이 된다든지 공은 밖으로 나가고 뭐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잖아 그거는. 그쵸.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도 승점 10점은 나왔어야 지금 되지 않느냐. 10경기를 했으면 심지어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매수 1패밖에 안 했죠. 근데 그 1패가 우리한테 진 거예요. 지금 뭐가 좀 이상해 지금 경기 리그가. 심지어 걔네들 한 5경기 지금 그 실점이 없는 것 같던데. 실점 걔네 빼 없어요. 연승도 벌써 몇 연승이야? 그때 이후로 8연승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8경기 연속 그 무승을 겪고 있는 동안 8경기 연속 맞지? 그래서 8경기 연속 무승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달렸던 예, 매수는 8연승을 달리면서 또 황병근에게 명예 인천 시민장을 좀 위촉해야 되지 않나? 아 이쯤 되면은 황병근이 잘못한 거야. 그럼요. 걔도 원래 잘못했고 전북이 올 시즌 리그에서 3실점을 했는데 4실점을 했는데 3실점 인천이죠. 전체 실점의 75%가 병근 씨가 큰일 했네. 예, 그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이제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골키퍼 혼자서만 세 골을 먹혔네. 근데 지금 우리가 11위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한때 6위에 있었을 때 이제 순위가 이제 한 계단 내려올 때 우리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잖아요. 팬들 사이에서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순위란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작년처럼 뭐 달리, 웨슬리 이런 외인 선수들로 구성이 된 선수단이라면 사실 지금의 순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달리, 웨슬리가 있는데 걔네가 뭐 합작해서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아 어쩔 수 없구나, 어떻게든 승점 1점을 따야겠구나 이렇게 막 체념을 하고 막 현실을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 우리 외인 선수들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우리 15년 역사 중에 외인 선수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구성에서 그쵸. 봤을 때 기량도 거의 절정이고 근데 이런 선수단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문제였던 선수단의 이탈 문제가 올 시즌 가장 좀 많이 적었잖아요. 뭐 감독 본인이 원했던 조직력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아니, 근데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돼 있어야 정상이 돼 있어야 정상인 상태. 근데 이런 어떤 역대 감독 중에서 어떤 이런 지원을 받은 감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솔직히 안 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못해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8, 9위는 지금 찍고 있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8-9위도 좀 3승은 찍었어야 돼. 솔직히 8-9위도 지금 불만족스럽고 적어도 지금 6위는 지금 찍고 있어야 되는. 적어도 3승은 찍었어야 돼. 그렇죠. 아, 다 필요 없고 북패보다는 높은 순위 맞아요, 있어야 맞아요. 지금 정상인 건데. 그러니까 3승을 찍었어야 돼. 근데 지금 순위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선수단으로는 우리의 전력 그리고 외인 선수들의 적응도가 거의 완벽한 수준인데 11위라는 거는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이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찬 씨, 다음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전술 문제로 넘어가자면 지금 맨날 똑같은 약간 변형 3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4-1-4-1을 취하고 있는 변형 3백. 뭐 이용표랑 뭐 분호자 이렇게 센터백 두 명 있으면 고슬기 선수가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그 자리에 선수가 내려와가지고 3백 형태를 하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전술인데 이게 항상 봐왔던 것 같아요. 이게 15년부터 쭉 봐왔죠. 네. 근데 3년을 이렇게 썼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못 써먹으면 좀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기영은 계속 이런 전술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작년보단 나아요. 그래도 그게 완전히 슬백은 아니고 좀 유연해지기는 했어. 고소리가 좀 많이 위로 올라가고 안석동이랑 계속 위치 바꿔주고 좀 작년보다 낫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고슬기 선수가 그 위치에 있는 건 난 조금 좀 재능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선수의 특성을 살리는 것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는데 뭐 본인도 선호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불이람에 있을 때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본다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밑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능 낭비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3백으로 변형 3백 그 백3를 많이 쓰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백4를 좀 주로 쓰면서 그 변형 백3를 좀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 라인하고 그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굉장히 처져 있어. 그리고 그 공격 라인은 굉장히 올라가 있어. 중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반에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그게. 특히 이제 지난 경기 같은 경우, 경남 경기 같은 경우 윤성호가 계속 내려와. 쉼 없이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격이 올라가질 않는 거야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한두 번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상호가 아니더라도 뭐 한석종이라든지 아길라르라든지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많아야 되는 타이밍에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 근데 또 웃긴 거는 수비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수비 숫자가 없어. 그러면 전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